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 오늘은 이집트 신왕국 시대입니다.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힉소스 부족에게 싸우는 법을 알게 되면서 신왕국 시대가 점점 강성해졌고요. 이 시기를 일컬어 이집트의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아주 많은 파라오들에 대해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흥미로운 파라오가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투트모세와 그의 딸 하트셉수트입니다. 투트모세는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는 이집트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투트모세는 이집트 왕족이 힉소스족을 이집트에서 몰아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그 이집트 왕족의 우두머리가 파라오가 되었을 때 투트모세는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자 투트모세가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모두 처부수고 이집트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투트모세가 세상을 떠날 즈음엔 이집트의 영토가 전보다 두 배나 늘었었습니다. 그러나 투트모세는 바빌론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바빌론은 계속 막강했기 때문에 바빌론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투트모세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트셉수트라는 딸을 특별히 굉장히 사랑했고 전쟁이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굉장히 파라오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대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은 여자는 너무 약해서 나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만약 그렇게 살기 싫다면 사원에서 신을 섬기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춤추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무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투트모세가 죽었을 때 하트셉수트의 오빠가 다음 파라오가 되었는데 하트셉수트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너무나 작고 병에 시달려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파라오가 있던 기간은 겨우 4년이었습니다. 오빠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나의 아들이 이집트 파라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아기였기 때문에 하트셉수트는 조카가 커서 왕이 될 나이가 될 때까지는 본인이 도울 거라고 했고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이 왔을 때 하트셉수트는 왕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사람들은 여자가 한 번도 파라오가 된 적이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인 척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트셉수트는 20년이 넘도록 왕을 가장한 여왕으로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정대회를 보내서 그곳에서 금과 향료, 원숭이 코끼리를 비롯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물건을 들여왔고 다른 어떤 이집트 여왕보다도 많은 기념물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하트셉수트 역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투트모세와 하트셉수트는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파라오가 더 나오는데요. 이집트엔 너무 많은 파라오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기억될 만한 파라오도 있고 기억되지 못하는 파라오도 있습니다. 그중 기억되는 아메노테프라는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어떤 신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들을 인정하여 숭배하는 종교의 한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파라오가 갑자기 그런 신들을 받드는 일을 중단하라고 한 겁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대신 단 하나의 신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신이 아텐이다. 아메노테프는 다신교를 이집트에서 몰아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아메노테프라는 이름 대신 아케나텐, 아텐에게 봉사하다는 뜻으로 바꿨고 이것이 이집트의 첫 일신교도였습니다. 오직 하나의 신만을 인정하고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일신교인데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만 그가 통치하는 동안 아텐 신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메노테프가 죽자마자 이집트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모든 사원을 다 닫아버리고 자신들의 사원을 다시 열었고요. 아메노테프라는 이름을 기념물들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파라오로 있던 통치 기간을 전부 잊어버리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일신교 개혁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다시 많은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파라오가 있는데요. 이름은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은 7살 때 이집트 왕이 되었고 18살에 죽었습니다. 이 왕도 역시 아케나텐이라는 이름을 이집트의 모든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투탕카멘은 다른 파라오들처럼 피라미드에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도둑들이 피라미드 안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파라오의 미라를 끄집어냈고 바닥에 시신만 놓고 금관까지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을 언덕이나 산 속에 감춰놓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에 동굴을 파서 파라오와 보물을 넣고 그것을 감추기에 다시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오늘날 왕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골짜기에서 60개나 되는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동안 아무도 그곳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3천 년이 지난 뒤에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왕의 골짜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파라오의 무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하트셉스트의 무덤을 찾았고 그 주변에 다른 왕족의 무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무더기로 옮기고 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을 돌무더기 속에서 찾아내게 됐고요.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이 온통 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어린 왕의 조각들, 상아와 보석으로 장식된 게임판, 귀걸이, 목걸이, 단지, 보석이 박힌 보석들과 온갖 신들의 동상. 이것들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어린 왕 투탕카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시신은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가 그의 무덤을 발견했고 미라가 있는 그 방이 열린 날 뒤로 카나본경이라고 무덤의 발굴을 도왔던 사람이 7주 뒤에 죽었습니다. 죽음의 신 아누시스 형상이 발견된 비문이 있었는데 모래 한 톨이라도 방으로 새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다. 이렇게 써였고요. 카나본경이 죽은 지 5개월 뒤 그의 동생도 갑자기 죽었고 하워드 카터가 예뻐하던 카나리아가 무덤이 처음 열린 날 코브라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마스크에는 코브라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고 그 코브라는 왕에게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향해 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렸을 당시 그곳에는 26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중 10년 안에 6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서 투탕카멘의 무덤에 저주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볼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이집트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일은 유대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